참 이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나 과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 주실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질문을 던져놓고 설명을 안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뭐 텔레비들은 다 뭐예요? 파워 케이블이, 전원 케이블이 있어서 울진으로부터 공급되는 전기를 받아서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는 무선인데 어떻게 전류가 흐르느냐,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조금 과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포에 보면 세포에 보면은 세포핵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포핵이 있고 세포 안에 세 가지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세포핵. 세포핵 속에 하드 드라이브들이 들어있고 염색체들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또? 리보솜, 라이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보솜. 라이보솜은 뭐 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여러분 몸 안에 하나님이 만든 건데 라이보솜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요, 이 예를 들어서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해낸다. 그러면은 이 췌장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세포핵 속에 여기 이제 염색체가 있고. 인슐린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리보솜이 있어. 리보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리보솜에서 여기 이제 유전자는 뭐예요? 화학적으로 DNA죠. 그렇죠? DNA. 네. 이 리보솜에서는 RNA를 만들어냅니다. RNA. 예, 참. 예, 그러니까 DNA와 아주 구조적으로 유사해. 같은 구조인데, 염기 중에 하나만 달라요. 자, 그래서 이 RNA가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DNA의 패턴을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합니다. 예, 네, 딱 그걸 복사해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배우면서 이걸 공부하면서 이야, 요거 봐라. 그래서 이 들어가는 RNA, 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RNA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RNA를 mRNA라고 부릅니다. M은 뭐냐면 messenger RNA예요. messenger RNA. messenger야. 그래서 그 세포 핵 속에 있는 DNA를 복사를 해서 그 패턴을 가지고 나와. 나와서 RNA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프로그램대로, 이 프로그램 뭐 만드는 프로그램? 인슐린.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속에서 인슐린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 예. 아미노산, 이 24가지가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들이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 인슐린이라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는 것은
아미노산들이 목걸이식으로 쫙 연결된 것이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목걸이에 그 구슬 있잖아요, 구슬. 구슬이 24가지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인슐린, 여기서는 이 DNA는 무슨 정보를 제공하느냐, 이 메신저 RNA한테. 구슬, 무슨 색깔 구슬을 어떻게 꿰는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RNA는 그걸 받아서 나와서 이 구슬들이 쫙 들어오죠. 여러분이 식사할 때 음식 먹으면 구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라이보솜에서는 이 메신저 RNA가 이 DNA 유전자 안에 있는 구슬 깨는 순서, 그렇죠? 그걸 딱 복제해서 나와서 RNA가 아미노산이 뭐 딱 골라서 쫙쫙쫙쫙 끼어. 그러면 뭐가 나와? 인슐린이 쫙 나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신저 RNA가 뭐 같아요? 신학적으로.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이거는 우리 모든 유전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생명 프로그램이야. 생명 프로그램이 뭐예요? 이러고. 생명 프로그램이 법궤 안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누가, 그러니까 이게 법궤라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프로그램, 예, 유전자를 누가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계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어떻게 딱 받아서 나오잖아.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인슐린이라는 제자들이 생겨나온 거죠. 그래서 참 근데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 핵을 지성소라고 한다면은. RNA, 이 리보솜은 아마 떡상쯤 될 거고,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촛대. 빛을 내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뭐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현미밥을 잡수셨다. 오늘처럼 칼국수를 잡수셨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뭐예요? 탄수화물들입니다. 탄수화물들. 감자를 먹었다. 오늘도 감자도 나왔잖아요. 탄수화물이 많이 나왔어.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어서 소화하면은 뭐가 돼요? 탄수화물이. 결국은 당분이 됩니다. 당분. 그래서 쌀밥을 아주 오래 씹으면 달콤해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쌀이라는 탄수화물 혹은 전분이 잘 씹으면은 전분은 당분들이 꽉 뭉쳐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걸 잘 씹어서 침이 나와서 이걸 다 분리시키면은 당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덜컹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식혜 맛. 그런 당을 당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런 맛을 내는 은근한 덜컹한 맛을 내는 식혜만 내는 것을 포도당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포도당이에요. 이제 그런데 과당이라는 당도 있고 그 과일의 당분 뭐야 아주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의 구조들이 조금씩 달라요. 구조가 다르면 뭐가 다르냐 하면은 그 웨이브가 달라요. 파동이. 그러니까 당분에도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 아시겠어요? 그건 다 뭐가 달라서? 주파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이 들어오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호흡하고 있죠. 산소를 보내. 왜? 당분을 태우기 위하여, 연소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당분이 들어갑니다. 그 이제 산소 O2가 들어가죠.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뭐예요? 엔진이지, 엔진. 엔진에 휘발유라는 것이 들어가고 뭐 경유도 들어가겠지만은 LPG도 들어가지만은 그다음에 산소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타야 돼. 연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는 스파크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시동 탁 켜주면 엔진 안에 뭐가 들어가요? 치치치 그럼 스파크가 들어가. 스파크가 한 번 팍 하면 한 번밖에 안 탑니다. 팍 타요. 그럼 끝이야. 그럼 자동차 계속 연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파크가? 예, 스파크가 1분에 3,500, 4,000번씩. 예, 그게 RPM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연속적으로 타는 거죠. 타는 차를 시동을 탁 꺼버리면 어떡해요? 스파크가 딱 끊어지면 자동차는 엔진 탁 꺼져버립니다. 자,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은 지금 켜져 있습니까? 네, 켜져 있는 거예요. 이게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탁! 순식간에 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 세포라는 자동차에도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이 있다. 그렇죠? 그 연료로서는 당이다. 그리고 산소는 우리가 매번 호흡으로 공급하고 있다. 근데 자동차에는 전기 스파크가 들어가. 그렇죠? 들어가서 휘발유를 연소를 시키는데. 여러분의 스파크는 뭐예요? 네? 그 이 스파크가 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죽어. 여러분 스파크는 뭐예요? 호흡은 산소 했잖아요. 아, 하나님의 호흡. 예, 네, 그렇죠. 생명파죠. 이제쯤은 이제 생명파라는 말을 좀 쓰십시오. 이제. 예, 네, 네, 하나님의 영파. 생명파가 와서 스파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분이 타기 시작해. 그러면 에너지가 생산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그렇죠? 네. 그 기가 막히는 악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믿던 친구에게 뭐예요? 배신을 당했다. 기절해야 안 해요? 하죠. 네. 진선미가 긴데 그리고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여러분이 희망이 생겼을 때 야, 스파크가 강력해집니다. 스파크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환자들 모아놓고 탁 얘기하면은 제일 잘 나는 환자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벌써 스파크를 많이 받아. 왜? 강의 속에 있는 뭐요?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우심.
그래서 저는 이 환자들에게 저녁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칩니다. 그 사랑을 가르치면 눈물 유전자도 팍 해서 눈물이 떨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는 분이다. 그 자유의지를 설명을 하면은 많은 환자들이 눈물 흘립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독재자와, 그렇죠, 상하 관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강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고 하면은, 아마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자,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되게 알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부르는 것을 인자. 그럼 인자라는 뜻은 뭐냐? 사람의 자식이다. 예? 예.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류가 많은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의 자식이다. 자기를 사람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 모든 하나님 다 뭐라 그러게? 짐은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인자. 그 다음에 온 것은, 이것도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높은 분 아니야. 높은 분이 낮은 사람한테 오냐 이거지. 어느 신이 오더냐? 높은 신들은 다 뭐라 그래요? 그놈 오라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시는 하나님이야. 네. 벌써 여기부터 환자들이 그렇지. 네. 이 품성을 딱 나타내면요, 이 사람들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게 생명 에너지니까. 네.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이제 폭탄이죠. 섬김을 받으러 하며. 이게 웬일이야, 이게. 하나님은 인간한테 맨날 뭐요? 너 섬겨라. 맨날 교회 된 게 뭐라 그래? 섬겨라. 하나님 섬겨라. 말이야. 심지어 목사님 섬겨라. 막. 이판 아닙니까? 이럴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을 보여주면요, 당장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품성을 부각시키라. 그것이 힘을 주는 거야, 생명. 응.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님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실물교는 맨 뒤에 보면은, 이 세상 마지막 때, 흑암, 무슨 흑암? 흑암이 이 세상을 덮고 있다. 무슨 흑암?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흑암. 왜 하나님의 품성이 빛인데, 그걸 모르니 흑암이죠. 여러분, 생명신학은 품성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가요? 스파크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와! 이거죠.
아멘. 예, 스파크예요. 예. 그러면은 당이 타서 뭐가 생산돼요? 열이 생산되고, 여러분 당이나 휘발유나 구조 같습니다. 예. 아시겠어요? 알코올이나 당이나 다 구조 같아요. 기본 구조가 뭐예요? 기본 구조. 카본 체인이라 그럽니다. 카본 체인스. 탄소. 예. 탄소가 이렇게 줄을 져서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삼겹살은 이 탄소 체인이 뭐 스물 몇 개 이렇게 되고. 그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두 개, 당은 다섯 개입니다. 휘발유는 이것보다 수가 많아. 기본 구조는 꼭 같아요. 그러면 그럼 이걸 태우면은 왜 에너지가 나오냐? 여러분 여기에 제가 줄을 꺼놨지만은 줄 없습니다. 그렇죠? 줄 없고 이 탄소 원자와 이 탄소 원자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당분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탄소하고 이 탄소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야. 아시겠어요? 저 에너지를 분리시켜내는 것입니다. 연소라는 것은. 왜? 어떻게? 연소라는 것은 결국 산소를 공급해서 이 탄소를 산소를 공급해서 어떻게 돼요? CO2로 만들어 버려. 그렇죠? 탄산가스로. 그러니까 이 탄소가 독립되니까 여기 있던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이미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이제 제가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떻게 된 에너지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과가 열립니까? 그리고 사과를 먹으면 달콤한 당분이 들어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잖아요. 뭐 뻔할 뻔자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예, 네. 광합성이죠. 광합성. 그러니까 이 탄소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외부로부터 어떤 형태로? CO2로 들어왔어. 외부로부터 탄산가스예요. 우리가 숨쉬어서 내놓은 뭐예요? 탄산가스를 어떻게? 탄산가스를 우리는 왜 어떻게 탄산가스? 자, 바로 이거지.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탄산가스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탄산가스. 그렇죠? 사람이 이 당분을 먹고 산소를 들이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스파크를 하나님의 영파를 받아가지고 태워서 CO2를 만들어서 어디로 가요 이거? 이거 잎사귀로 가는 거예요. 나뭇잎사귀로. 엽록소로. 근데 CO2를 받아서 잎사귀는 CO2를 받아서 공기 중에는 CO2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뭐예요? 예, CO2 그 다음 플러스 뭐요? H2O 하면은 이 CO2가 여러 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요. 예. 그러면 이러한 이 CO2하고 이래가지고 엽록소 속에서 이거를 착착착착착 CO2를 쫙 연결해서 산소 빼버리는 거지. 예. 그래서 산소 빼가지고 나무 잎사귀는 어떻게 해요? 산소를 우리 숨쉬라고 내잖아요. 기똥찬 플랜이죠. 방출하잖아요. 방출하고서는 그저 탄소만 모아가지고 쫙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연결시키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에너지요? 광합성이니까 무슨 에너지야? 빛 에너지요. 해 없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흐리면 당도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자, 그럼 참 재밌는 얘기야. 그러면 이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하나 먹는다고 할 때 뭘 먹는 거요? 빛을 먹는 겁니다. 사과 먹는 게 아니에요. 사과라는 것은 빛을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에너지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에 탄소하고 뭐가 붙었어요? 물이 붙었습니다. 탄소하고 물하고는 여러분 안 섞입니다. 절대로. 숟가루하고 물하고 섞입니까? 아무리 끓여보세요. 섞이나. 뒤집다 흔들어도 안 섞이죠. 그런데 나무 잎사귀에서는 탄소하고 뭐예요? 물하고 섞여. 그래가지고 뭐 당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분이라는 것도 결국 탄소하고 물이니까 우리가 무슨 화물이라고 그래요? 탄수화물이라고. 불가능, 기적적인 얘기예요. 인간이 지금 아무리 설탕 공장을 만들어도 만들 수 없어. 인간이 만든 설탕 공장을 하나님이 만든 거 어떻게 해요? Concentration, 농도만 더 올려가지고 끓여가지고서 설탕 만드는 거지. 사람은 설탕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식물, 설탕 만드는 식물을 뭐라 그러게? 플랜트라고 그럽니다. 플랜트가 무슨 뜻이요? 공장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하나님이 당분 만드는 공장, 플랜트.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고. 탄소도 숟가루도 맛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맛도 없어. 근데 요게 두 개가 하나님이 보내신 에너지로 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달아! 그러면 탄소 맛도 달지 않고 물도 안 단데 달다면 그거는 무슨 맛이에요? 그거. 단맛은 뭐 맛이에요? 빛맛이야. 햇빛 맛이 달아. 왜 달게? 사랑이니까 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도 내 사랑 에너지데이 기억해 주기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네? 창조. 그래서 너희는 잠언 3장 5절인가요? 너희는 범사에 뭐요? 그를 인정하라. 예. 사과가 단 것도 뭐예요? 그분 때문이다. 예. 그러면 햇빛은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햇빛은 해로부터 오는 빛인데 예. 햇빛은 왜 사랑일까요? 햇빛에서 그런 햇빛 에너지가 꽉 이 지구로 오는 것이 뭐 때문에 와요? 햇빛이, 해가 왜 그렇게 에너지를 막 생산해내고 있을까? 아무도 어떤 것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 그 원칙은 엄연한 물리학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해는 왜 스스로 에너지를 주고 있죠. 해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소 폭발. 예. 그거를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우리 저 울진은 핵분열. 어?
핵분열 과정이 일어나서 핵분열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고 태양에서는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융합해서 뭐가 돼요? 헬륨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헬륨. 헬륨이 되면서 이 두 원자가 두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던 것이 합하면서 남아 돌아가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융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핵 분열도 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원전 테크닉이 지금 한국이 굉장히 발달해서 수출하고 있죠. 그 아무나 못해. 예. 지금 그래서 그 핵분열 발전소의 기술도 상당한 기술이 요하는 건데 핵융합 발전 기술은 훨씬 더 힘듭니다. 아직 핵융합 발전소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핵융합 발전소는 태양입니다. 태양의 기술자들 보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굉장한 테크닉, 이 기술이 요구되는 그러한 놀라운 핵융합 발전이 태양에서 저절로 일어나고 있으면 저절로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핵융합 자체를 시키기 위해서도 그 저절로 핵융합이 안 됩니다. 핵융합을 시키기 위해서도 지금 세계 선진 7개국이 핵융합 발전소를 만들려고 지금 같이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7개국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에너지의 해결은 이 핵융합 에너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카이스트에서 만들었죠. 그 모형 그 소형 핵 실험용을 만들어서 그게 성공했다고 그러더군요. 굉장히 어려워. 핵융합을 시켜서 발전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막 태양에서는 막 공짜로 핵융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자파가 막 오는 거야, 지구에. 발전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건 뭐 하나님만. 하나님 없으면 태양의 핵융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파를 보내서 그 강력한 주파수를 가진 영파로 핵융합을 조절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나오는 에너지니까 사랑 에너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달콤한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건 이제 주파수 차이입니다. 예, 주파수 차이입니다. 그래서 새콤달콤. 그래서 귤처럼 달콤한 거, 포도처럼 달콤한 거, 사과처럼 달콤한 거, 다 주파수 차이야. 예. 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단맛이 들어있는 과일들은요, 모양도 이뻐요, 안 이뻐요? 모양도 이뻐. 색깔은요? 이쁘죠, 그렇죠. 아, 모양도 주로 이렇게 탁, 짜게 본 모양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하트형이야, 다. 딸기, 복숭아, 망고. 그래. 네? 둘이. 그 왜냐하면 두리안은 두리안은 그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고지방 식사야. 고지방 식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 못생기게 해놓고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까기 좀 힘들도록 해놓은 건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서 두리안도 그, 그 맛있는 과일에 약간 똥 냄새를 섞어 놓은 이유도 예. 하나님께서 요거는 요거는 그래서 그래서 다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향기 색깔 향기도 다 이게 주파수입니다. 화학 물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자 범사에 범사에 그를 뭐요 인정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예. 창조주 이건 막 완전히 다 창조주야. 그럴 때 우리는 아 바벨론에 속아 있었구나. 저절로 된다. 이거 다 속은 거야. 그래서 아, 여러분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너희의 발길을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아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아멘, 아, 참 옳습니다. 예.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과학적인 이 진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일을 만드신다. 그렇죠? 진짜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걸 먹고 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장은 어떻게 돼요? 당분은? 당분은 탄수화물이니까 아, 탄소는 CO2가 돼가지고 숨쉬면 뭐요? 나가버리고 물은 소변이나 땀으로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고 우리 몸에 남은 건 뭐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생명, 생명. 예. 예. 그 연세대학 교수가 쓴 건 생명신학이지만 진짜 생명이야기야. 그래서 저는 생명신학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해서 쭉 그 미국이나 지난번 서중환 합회 생명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냥 생명 이야기. 결국 그 생명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 결국 나중 들어가면 품성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렇게 되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사랑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그래서 그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 너희들 먹었지 않냐?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사랑 에너지의 근원이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은 다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환, 사이클. 아시죠? 사랑이 태양으로 와서, 태양이 빛으로 내서, 과일나무로 와서, 쌀로 와서, 그렇죠? 해서 사람 속으로 들어오고 우리는 그 사랑 에너지를 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되죠. 이 사랑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죄다이겠지. 죄다이겠지. 예. 그러니까 사랑을 먹었다면 품성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서로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이런 자 이것만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율법과 명령. 그렇죠? 율법과 명령. 그리하면 그 율법과 명령이 너로 뭐예요? 예, 건강이 툭 튀어나와요. 장수한다. 그렇죠? 예. 이제 이 말이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뭐예요?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예. 이때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환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와, 그래서 제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 배우십시오. 성경 공부하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예. 암을 낫게 하시고 장수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다 정립이 됐잖아. 마음대로 그 얘기해도 아무도 반감, 배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현역 목회자님들이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시면 좀 그런 요로에 좀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텐션 코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분야에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목회자들이 팍 올 때 저는 그때 이제 너전비 성령이 뭐예요? 오실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남은 교회 지금 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강신술하고 싸울 수 있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법과 뭐예요? 명령, 장수, 그 다음 뭐 나와요? 인자와 진리. 이게 다 같은 얘기다 이거죠.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 품성이야. 그러니까 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아닙니까? 이게 일치가 다 하나, 한 말씀. 1절, 2절, 3절이 아니라 한마디야.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가, 이거 참 마음판이 뭐게요, 여러분?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여러분, 이 마음판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3장.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이 그림부터 먼저 보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속에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 이게 염기 서열입니다. 그렇죠? ATGC라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세포 덩어리, 고기 덩어리가 아닌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입니다.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저것만 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뭐예요? 창조하셨으니 이 말씀이 삐까닥한 게 질병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병을 어떻게 고쳐줘야 됩니까? 창조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기 말씀이 이게 삐까닥해 있으니까 그거를 회복시키는 거죠. 유전자 회복이 질병 치유죠. 여러분 보세요.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쓰신 글자 덩어리야.